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K2 학생 숙제 첨삭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통계를 잠깐 봤는데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29개의 카드밖에 볼게 없었어요. 숙제가 좀 많이 줄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럴까? 정말 이게 맞나? 왜 그러지? 요 근래 문장을 수업 내에서 추가해 준 적이 없죠. 두 수업 연속으로 문법적인 쪽만 많이 다루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숙제를 추가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8월 8일 거, 잠깐만. 11월 1일 거. 두 개가 추가가 됐네요, 방금 전에. 그럼 이걸 추가를 안 했단 얘긴데? 내가 보내준 거를. 근데 왜 K2 APK지 파일이 여기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얘는? 16개가 추가됐네. 그럼 숙제 보내주는 걸 추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러면은? 그럼 27일 거는 0개, 10월 23일 거에서 21개 또 추가됐죠. 추가를 안 하고 있었네. 10월 19일 거에서 없고, 10월 18일 없고, 10월 15일 없고, 14일 26개 추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추가를 안 하네요, 이렇게. 아닌가? 파일에서 노트를 추가함이잖아, 26개. 그쵸? 겹치는 게 886이고, 10월 8일 거, 그 다음에, 이전에는 없고, 11월 며칠? 10월 3일, 10월 1일, 9월 30일, 9월 30일에서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10개 추가됐잖아요. 그죠? 9월 28일, 9월 27일, 9월 25일, 9월 22일, 9월 21일. 이쯤부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카드 전체 통계를 보면은 새 카드 숫자가 135개가 됐잖아요. 그동안 추가 안한 135개의 카드가 방금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이 뭔가 안 맞을 리는 없을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네, 영상 보면서 한번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죠.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인터넷 문제인가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내집 인터넷이 느린 건지, 라우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유튜브가 문제인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720p로 틀어도 이런다고? 이걸 비교를 어디서 할수 있지? 나왔구요. 봅시다. Yesterday I was 4 minutes 이거 뭐야? 이거 이제 per 제대로 second 영작 하라고 문제 tram. 만들어 놓은 거죠. Yesterday I trembled per minute per second. Yesterday I trembled every second. 자, 여기에서 이걸 봤어요. 이제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보는지를 볼게요. 지금 몇 초야? 아니, 초는 안 나오는데, 쭉 보자. Every 근데 폴이 있어야 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없는데 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것도. 이걸 어떻게, 잠깐만. 여기 이 문제에서 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 자기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갇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했죠? 펄이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Yesterday I trembled every second. 왜냐면은 every second이 Every 뭔지 second. 저게 부사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every second 이걸 찾아보면은 매 초마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사로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있죠. Right now, every second, a new 이런 식으로 every second in the US라고 매 초마다잖아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make sentences simple, make short and easy sentences simple sentences using every second. 에브리 세컨이 없잖아 여기에는. 설마 using every second이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지? 'But none of the sentence has every second. 'Every second word is used.'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The sentence should literally have every second in it.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It should have the words every second.'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 이걸 이해를 못했지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얘 이거 모르나 보다. Every second에 대한 사용법을 전혀 모르네, ChatGPT가. 이거를 피드백을 보내겠습니다. 어, 아예 몰라. 와. 에브리 세컨드이 들어가는 예문을 볼게요. 매 초마다 라고 끝에 이렇게 문 위에 붙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문장을 만드는 게 더 간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거면은 어쨌거나 이걸 말하자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볼 거는 What happens every second in the world? 매 초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How many children are born every second in the world?'
이게 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한 이건가 보다. 아니야, 여기 있을 텐데 2002년도에 어땠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대요. 근데 4.3명의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1초에 4.3명씩 태어난대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하나를 주도록 할게요. 앙키에다가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Every second이 뭔지를 알려줘야겠다, 일단은. 매 초마다. 에브리 세컨드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 에브리데이를 말해주면 이해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4.3 children are born every second in the world 이렇게 말할게요. 4.3 children are born every second in the world. 4.3 children are born every second in the world. 세상에는 4.3명의 아이들이 매 초마다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네? 그럴 수 있나?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what about 그러면은 What about per day? 하루에는 몇명 태어나냐를 물어보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1440 곱하기 맞나? 1440 곱하기 몇이야? 아, 진짜 싫다. 넘버패드가 없어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거구나. 40에다가 12시간, 24잖아요. 그럼 3, 4, 5, 6, 0 곱하기 3, 4, 5, 6, 0 곱하기 4.3 하면은 1, 4, 8 나오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안 맞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산 잘못했나 내가? 그러면은 What happens every day? 굳이 얘한테 맘 물어보고 내가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좀참별 시덥잖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 의도를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GPT의 잘못이 아니죠. Every day. Every day. 그래, 이걸 보면 이해할 거야. Every day. Every day. 매일. 매일매일. 그냥 매일은 아니죠. 아, 매일매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 요게 맞아. 매일매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은, 이거예요. 나는 매일 공부한다. I study every day잖아요. 나 이것도 잘못 쓴거 아니지, 혹시? 잘못 썼네, 진짜. I study every day. I study every day. 그래요. Everyday나 Every Second이나 똑같은 그런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익숙치 않으니까. 됐습니다. 요 정도면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 What kind of movie will you watch tonight? What kind of movie will you watch tonight? 됐죠. It interested me. It interested me. 이것은 나를 흥미롭게 했다. 내 흥미를 끌었다. 정확히 하면은 무튼 흥미를 끌었다. I walked along the river. I walk along the river. 나는 그 강을 따라 걸었다. Right. Right, 오른, 오른쪽. Just because. Just because. I am a member. 영타도 많이 빨라졌네요. 빨라지면 좋습니다. How 그쵸? many were you there? How many were you there? 당연히 그곳에 얼마나 자주
How many were you there? 좀 마음에 안 드는데. How many of you were you? I mean, how many of you were there?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맞나요? 얘들아, 되긴 돼요. 근데 저렇게 안 쓸 텐데. I went into a room full of money. I went into a room full of money. 나는 돈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왔다. 됐습니다. 요쯤 볼까요? 그럼 끝에. I decided it. 나는 이것을 묘사했다. 결정했다. I decided it. 이 차이가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똑같은 거예요. 파이널리스트가 최종 결선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finalists 이런 식으로 끝에 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다 캐치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서 뭐 차이가 없는데 라고 우리가 느끼기엔 차이 없을지 몰라도 그거 다 캐치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영작이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이것도 영작 엄청나게 틀려서 올 것 같은데. 지금 수업을 어제 진행한 거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된 게 보여서 그거 잡느라고 못 잡아준 상태에서 지금 영작을 또 하는 거잖아. 그러면 735번부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영작 보자. 또 이러네. 이게 숙제가 업로드된 시간이 아마 방금 업로드됐을 거예요. 17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누군가가 보면은 인코딩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자 일단 I can't have guns 되죠. My room is simple. This course isn't easy. I'm wond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I'm wonder 이라는 건 나오면 안 돼요. 아이 원더겠죠. 그 다음 일단 앙케에다 넣어주고 생각을 합시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가 될 거예요. 그래서 I'm wonder 어딨어? I'm wonder of my friends think I am wonder of my friends think 인데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얽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거 쓰기 문제로 좀 편성을 해줄 거고 I wonder what my friend think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고 I wonder 다음에 of를 쓴다고? 왜? 원더가 타동사인데 My friends thought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쓰기 문제라서 이렇게 낼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쓰기가 아닌 베이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 what my friend think. I wonder what my friend think. 아, thinks가 돼야겠네요. I wonder what my friends thinks. I wonder what my friends thinks. I wonder my friends thought. I wonder my friends thought.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알고 싶다. 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나는 내 친구의 생각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thought가 명사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hought 생각이에요. 명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I involve the event라고 되어 있는데 involve는 타동사가 아니라서 이거는 뒤에 in이 들어가야 돼요.
인볼브 조금만 찾아보죠. 타동사가 되긴 돼요. 근데 타동사로 쓸 때에는 뒤에 목적어를 사람을 딴 사람을 받아요. 누구를 말려들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근데 내가 무엇에 했다 이건 안될 건데, 내가 알기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정확히? 이거 안 돼. 내 생각에 이건 안 되는데,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안 쓰는데. 이렇게, 이걸 쓰지. 뭐뭐 되어졌다를 써요. 이거 수동태형으로 씁니다. involve in도 관여하게 만들다잖아요. 저렇게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한 맥락인데 이것도 가르쳐 줄게 너무 많아. 해결을 안된 상태에서 줄게 너무 많아. 숙제를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수업 다음 주, 이거 카톡 보내놓을게요. 수업 다음 주에 초반에 할수 있나요? 이대로 영작 계속 하기보단 그 전에 영작법을 확실히 배우는 게 맞아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푸는데 검산법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involve로 이렇게는 안 쓰거든.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건 조인이에요, 저거는.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이걸 해서 난 involve를 안쓸 거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involve 자체 감정이 자기 답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되나, 이게? 나는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내 외국인 친구들도 다저 영어 배울 때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그왜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하냐고. 그냥 조인 쓰면 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아니라 저도 되게 오래됐죠, 그렇게 생각한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는 그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건데, 뭐라고 했어? I involved in 안 썼잖아. The event거든요. 이건데, I joined the event.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involve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영어권에선 이걸 이렇게 안 쓰는데. 근데 억울할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면은. 왜냐면은, 아니 근데 involve를 나는 써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이만큼이 하루 만에 지금 가르친 부분이니까 굉장한 도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요. 시간을 좀 땡겨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업인데 다음 주 월요일 지금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수업을 주말에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보여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I joined the event. I joined the event. 이게 맞아요. 이거 쓰기 문제로 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거를. 그러고 나중에 깨달아야 되고, 그렇구나, 내가 애초에 이상한 동사를 이상하게 쓴 거구나,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불합리함을 좀 겪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잖아. 사과 하나에 1,000달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the apple are이니까 수일치에서 일단 틀렸고 it 이렇게 쓸수 있어. 근데 이거를 s만 붙여줬으면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문장이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고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답도 셀수 있으니까 이거 가산명사라서 세줘야 되거든요. 내지는 그 답을 얘기했으니까 the answer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 영작 첨삭은 중간에 멈췄어요. 먼저 영작법을 법에 대한 수업이 완료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은. 이게 맞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도 안 돼. 왜냐면은 이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수업도 에어리얼의 경우에도 영작 첨삭을 멈췄어요. 월요일날 수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주 초에 수업을 잡아서 그쪽을 박사를 내는 게 맞아요. 아예 진짜로 끝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봤자 내가 첨삭을 해줘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게 되는 거야. 수업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수업을 막 진행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숙제로서, 숙제가 제 수업의 8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숙제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상황에선 지금 수업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첨삭하겠습니다, 일단은.